이런 거 요구하면 안 돼요. 안녕하세요. 저는 통일상의 매니저 박상입니다. 박상? 이게 차례인 것 같아요. 근데 차례도 오시라고. 홍보해야 된다고 해서 왔는데 이거 공통으로. 우리 사이트가 이제 좀 있으면 오픈하잖아. 네네. 이거 희생해야 돼. 희생이요? 어. 마스크 편하실 테니까 헬기에서 좀 뛰어내려라. 어쩔 수 없어. 한번 희생해야 될 것 같아. 헬기에서 아니 싫으면 퇴사하든가. 정말 좋으신 분이죠. 가족 같은 분이고. 어, 쨍겠는데 이거? 먹고 살기 바빠서 먹진 않죠 진짜. 아, 이거는 녹음해 타면 안 될까요? 편집해드릴게요. 편지? 아, 공토로 와가지고 참 헬기에서 뛰어내는 진짜 웃긴 사람 아니에요? 참 그 사람 유산대를 해도 내가 결합을 할 거야. 오케이. 아니 저 카메라맨이 앞에 있는데 꽝 정확하게 내려가면 재미없잖아.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지. 집어넣든 하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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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고 내려와야 돼. 이러고 마스크 팩을 쓴다고? 너같이 시꺼먼 사람한테 화이트 마스크 하이집시다. 어딘지 안 보여 지금. 잃어버렸어. 고맙습니다.